이거죠? 받겠습니다. 자, 라그는 영능이 나쁘지 않아요. 라그는 영능을 언제 써야 되냐면 내가 좀 욕심부리고 랩업하고 싶을 때. 그리고 후반에도 얘도 랩파처럼 랩파보다 좀 늦은 타이밍부터 영능 계속 써주면 돼요. 그러면 요걸로 상대 키카드들, 뭐 리븐데어라든가 엄마공 같은 거 끊고 시작할 수 있어. 이거 되게 좋아요. 배치를 어떻게 해도 이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총 같은 거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방패 들고 있어도 다 뚫어버려요. 그리고 요새 악마라고 하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악마덱만 있는 게 아니야. 아까는 야수만 있는 덱도 있었고 아까는 뭐 기계만 있는 덱도 있었고 이게 악마가 무조건 다 한두 명 가긴 하지만 악마는 또 리스크가 있어서.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어? 2뎀을 때렸다는 건 단일 개체수. 체력이 40이라는 건 소악마가 아닌 무승부가 돼. 요거 사고 토큰 2개 팔고 요거 사는 판단? 구려. 자꾸 매판 10,000원씩 미션 걸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주 칭찬해. 하지만 가운데 영웅이 너무 자락서스 같은 거면 그 미션을 받아들이지 않겠어. 여러분, 저는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.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요거는 맞는데 얘가 3,4, 2,3, 그럼 4,4. 얼 2만원? 좀만 더 써봐. 얼 농담입니다. 요게 더 좋겠지? 가운데 영웅? 가운데 영웅 요그사론 나왔으면 좋겠다. 요그사론, 티리온, AF키 뭐 이런 거 되게 좋거든? 취소. 아, 왜? 왜 취소야? 아, 싫어. 아주 잘하고 아, 2만 원으로 하자. 아, 야, 삐지지 마. 간보다 컸다나.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. 이 정도면 늦었어도 빨리 나왔고 페어도 맞췄고 얘네들도 괜찮고. 문제는 AFK라는 건데 멀록 두 장이 있다. 전턴이 3턴인데 맞았다는 건둘중 하나지. 제로 쓰거나 카드 가거나. 근데 카드 가면 지금 황카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제로 쓸 거야. 가운데 2등 만원, 1등 2만원 고. 오케이. 내 상식이라면 제로스 아니면 그 무리의 지도자. 카드 가네. 황카 못 빠지는 찐따 카드 가네. 카드가 뽑고 리롤 돌렸는데 안 나옴. 그리고 제로스는 손에 들고 있음. 딱 고각이죠. 쥐떼? 쓸만한 듯? 초반에 영능이 없다 생각하고 요 정도 기물로 나오면 되게 최상급이거든요. 느조스 처음에 나왔고 뭐 허수아비 허수아비에 보스꺼에 쥐 정도 나오면 그냥 좀 찌끄레기 좀 징그러운 것들 많이 나오면서 늦을 수 있으면 아주 잘 나온 거예요. 옛날에는 여기에 융합체 하나 껴있으면 좋았고 요새는 이렇게 안 달리고 그냥 악마 뽑는 게 좋고. 보스 꼬라가 이름이 너무 야하다고요? 예. 어디가 야한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. 형님 내리면 멀록대 한 공간시죠. 그렇게 적으면 꿀잼인데 내가 툭툭 쳐서 죽으면. 아 진짜 무승부가 아닌데. 그 전에 맞아 죽는 경우가 많아서. 얘가 이기기 시작했는데?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얘 악마 가도 되거든? 잠깐만. 편의점 1분 거리라 바로 갔다 올 거예요. 신라면 블랙 괜찮아요. 날 너무 좋아하면 그때 말해줘. 뿌잉뿌잉 자꾸 가운데 영웅을 해서 멀록이나 야수로 우승을 하면 10,000원. 오케이. 3만 원이네, 개꿀. 얘 영능 안 눌렀어. 와.
배짱도소? 저거 왜 한 거냐고요? 시청자가 해달라 그래서?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. 공포게임 안에 무엇이든 해서 공포게임은 빠지는 거예요. 아 물론 약간의 여기서 리븐데어도 좋고 골드링도 좋고 뭐 다 좋아. 브란도 좋고 망고 사자 요 정도면 초반 출발은 상당히 산뜻하거든? 아주 산뜻한 편이야. 왜냐면 얘는 지금까지 영능을 한 번도 안 눌렀어.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다 지 멋대로 뺏어오고 막 이거 발견하고 체력주고 사기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는 얘기는 요정도 체력 보장 왔다는 얘기는 아주 잘 되는 거야. 그래서 후반 가면은 나의 영능이 불을 뿜을 거야. 너희들을 전부 태워버릴 거야. 요거 줘 요거 요거 진짜 요거 콩콩이를 키웠어? 콩콩이가 무서워? 야 콩콩이 너무 센데 근데? 지도자도 코발트도 안 나오고.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. 골드링. 얘부터 죽이자. 얘가 이 버프 안 받더라도 얘가 먼저 죽어서 6등 들어가면 안 죽을 수 있으니까. 이제 슬슬 영능 쓸 거예요. 아직까지는 체제를 이제 갖췄으니까 이제부터는 영능 슬슬 쓰면 되는데 이거 황금이네? 이걸 쳤네? 쳤네 이거? 이건 맞으면 안 되는 거야. 저수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악마 아무도 안 가네. 아까 악마 갈 걸. 아, 악마 아무도 안 가네. 덤치스. 아까 달리고 지금 저걸 할 걸.
아르거스나 리븐데어만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. 아 뭐야 엄마곰도 방울뱀 엄마곰 나올 수 있잖아. 육성의 8장 중에 2장인데 이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건 넘었지. 누가 잡다는 거야? 아르거스 그 다음에 리븐데어 아니면 얘만 좀 죽지 마. 싸울 땐 잘 싸워. 되게 징징대게 민망한 만큼 덤이랑 싸울 땐 개잘 싸우는데 아니 왜 그러지? 소질이 있으시군요. 아 진짜 이거 도발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아, 영능을 못 쓰는데. 내 방패는 아르거스. 1코 차이로 영능을 못 써. 영능부터 아니라 근데 이거는 영능을 쓸 수가 없어. 하나 팔고 영능 쓰는 것보다 이 악마인데 기계로 체질 변하는. 텃밭 못 죽어 이거 먼저 죽어 상관없어. 하이에나가 황카도 아니야. 골드링이 리븐데어가 없어도 지금 황금이랑 88 버프가 들어가가지고 체력이 많다? 좀 깎아줘야겠어? 이번 판 8등 하면 만원. 뭐야 뭐야 이거 천원 고맙습니다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기계랑 이건 또 쓰고 싶거든? 리븐데어 나오는 거 아니면 그냥 이대로 영능 정도 누르는 게 좋아 보여. 이거 한 칸이라도 만들까? 이거 이 자리에 쓸 야수 하나가 참 좋은데. 공포풀 한 장도.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죠. 리븐데어를 많이들 갖고 있나 봐. 안 나오네. 영능도 있고 그 잽도 있어서 있을 거예요. 아 맥스나가 있네. 그렇지 이름 이겼죠? 저거한테 쩍쩍 긁히는 것만 아니면 지기 힘든 그림이었어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황카네.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. 얘 황카는 되게 좋아요. 히드라 자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리븐데어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진짜 영능은 누를 거야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5턴 전에 만난 애라 무슨 덱인지 모르거든? 긁혔을 때 요게 제일 손해가 좀 덜한 듯? 근데 이거 기계니까 맥스나?
이게 항상 요 도발이 두 개 이상 되면 그러니까 선빵이나 휘둘러치기가 문제인데 뭐 요렇게 해버리면 얘가 먼저 치고 좋긴 한데 얘네가 안 죽을 수 있고 참 위치가 참 그래. 얘랑 얘가 특히 얘가 또 핵심이거든. 그리고 이게 영능이랑 이걸로 차례대로 싸우는 덱한테는 되게 세요. 이렇게 알께서 천벌이필 안 되고 요 정도만 돼도 뭐 할복 다 했죠. 덱은 히드라가 없는 건 아픈데 스탯 자체가 좀 좋아서 나이스. 제일 잘 잡았죠. 앞살 갔더니 10-10짜리 나오고 특히 이 쥐가 진짜 좋아요. 황금쥐면 2짜리가 꽉 차게 나와서 나중에 황금쥐 그리고 황금 공포뿔이 히드라 다음으로 좋은 나스킨으로. 왠지 쬐 뽑을 것 같은데. 나 야수덱이라 무조건 쬐 뽑을 것 같은데. 이거는 얘가 무조건 선빵 쳐야 돼요. 내가 선빵 쳐서 리븐 죽기 전에 제가 때리면 되니까. 손절할 거면 이거 손절해야 돼. 이렇게 합시다. 오케이 리븐 서로 이러면 서로 불만 없죠? 내가 좀 불만 있나? 나는 골드린을 못 터뜨렸고 뭐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이게 이거 치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. 문제는 저 졌나? 이겼죠? 이거 이겼어요? 왜냐면 이 쥐가 얘를 때리기 때문에 내 찌끄레기들이 다 나옴. 이 찌끄레기가 너무 찌끄레기야. 자 1등 하면 한 칸 만들면 혼합체 덱이야? 혼합체는 히드라를 쓴 요그가 쓴 혼합체는 히드라를 섞어 쓴 거거든? 아니야 이거는 명인 있고 다 하나씩 쓰는 거라 나는 이거 히드라 섞어 쓰는 거 같거든? 얘가 그럼 의미가 없어. 이건 중매 덱이 아니니까 슈팅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빼고 넣을 것도 없어. 그럼 지금 이건 난 이게 최선이야? 야수를 하나 이거 빼고 채우는 것도 좋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히드라 쓸 거면 이게 좋거든? 히드라 생각하면 이렇게 가자. 이렇게 이게 제일 좋겠다. 진짜 공격력 7이나 8로 얘 살리고 얘 죽이는 히드라만 아니면 아 기계랑 야수가 악마가 3개씩 있어서 혼합체야? 그런 혼합체인 줄 또 몰랐네. 진 것 같은데 이거? 이게 진짜 초울트라 사기 쳐야 돼. 근데 가능성 있어 이거. 체력 멀쩡하고 얘 첨부 벗기면서 진짜 운 좋게 아 무슨 맥스나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. 여기 그렇지? 이거 압살? 그렇지? 얼땅 중구. 어 이겼다 맞다 찌끄레기다. 뱀! 이거 이겼다. 아 라그나우스 우승! 집중력의 차이다. 라그 우승 좀 멋있었어? 집중 좀 해봤었어? 아까 8등 각이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지? 하지만 안 그랬어.